안녕하세요, 꾸미님들. 홈스타일리스트 카밀라입니다. 오늘은 20대 남성분의 9평 원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집은 베란다가 있는 원룸으로 입구로 들어오면 정면에 베란다로 향하는 큰 창이 있고 맞은편에 주방이 있는 구조였어요. 도배와 장판, 몰딩, 필런지 작업까지 모두 새로 맞춰 깔끔한 상태였고 옵션 가구가 없어서 공간이 넓어 보였습니다. 진성님께서는 평소에도 블랙 앤 화이트의 깔끔하고 정리된 톤을 선호하셨는데요. 회색도 무채색이라 잘 어울리긴 하지만 회색 가구의 경우 제조사마다 미묘한 톤 차이가 있어 공간이 혼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검은색과 흰색 가구로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가구들의 용도가 분리되길 바라셔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 가구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먼저 주방 공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진성님께서는 집에서 요리를 즐겨 하시기 때문에 보조 싱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온팔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아래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넣고 수납장도 같이 있어 더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홈바 옆에는 작은 환기창이 있는데 진성님께서는 상교대 간호사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빛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게 간단히 벨크로로 붙이는 커튼을 달아 빛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큰 창에는 마찬가지로 빛을 차단하기 위해 짙은 색의 암막 커튼을 설치해 주었어요. 도톰한 소재로 겨울철에는 방한 효과도 볼 수 있어 더욱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안쪽 시폰 커튼은 너무 두껍지 않은 제품으로 달아주었습니다. 은은한 그레이 색상으로 골라 차분한 분위기를 더해주었어요. 창문 앞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침대를 그대로 배치하고 옆에 모듈 협탁과 단스탠드를 놓아주었습니다. 침대 앞에는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사각형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800x800 크기로 지인과 함께 써도 넉넉한 사이즈인데요. 상판은 블랙, 다리는 스틸로 되어 있어 모던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 의자는 자판이 편한 메인 의자 하나랑 푹신한 자판에 스툴을 보조로 놓아주었습니다. 식탁 옆 조명은 협탁에 사용한 조명과 같은 제품이지만 컬러가 다른 장스탠드인데요. 이렇게 제품을 매치하면 디자인이 같아 통일감을 주면서 색상이 달라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조명 매치가 어려우신 분께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조명 좌측에는 갖고 계시던 3분할 고래 액자를 와이어 고리를 이용해 깔끔하게 걸어주고 우측에는 전신 거울과 선반장을 배치해 외출 전 옷매 모세를 다듬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옷이 많지 않으셔서 옷장은 침대 맞은편에 1200폭의 슬라이딩 옷장 하나만 배치해 주었습니다. 옷장 옆으로는 가구의 용도가 나누어지길 원하셔서 책상을 따로 추가해 데스크톱을 설치해 주었어요. 무난한 검은색 상판과 검은색 프레임의 제품이지만 의자를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 제품으로 더해 시크한 오피스 분위기를 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진성님과 집구조는 비슷하지만 옷이 많아 수납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수납 공간을 늘린 배치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침대가 있던 벽면에 옷장을 일렬로 배치해주세요. 마지막 옷장 옆에는 옷장폭과 비슷한 선반장을 두고 전신 거울을 놓으면 간단한 화장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세로로 돌려 맞은편에 배치해주세요. 주방 쪽에는 파티션을 세워 주방과 생활 공간을 분리해주면 좋아요. 침대 아래에는 서랍장을 추가해 간단한 옷들을 보관해주고 침대와 옷장 사이에 식탁을 놓아주세요. 이때 확장형 테이블을 사용하면 2인 식탁에서 4인 식탁으로 간단한 작업이 가능한 책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공간 어떠셨나요? 진성님께서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하지만 공간을 어떻게 나눠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었던 만큼 생활 패턴에 맞춰 꾸며진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꾸미님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스타일리스트 카밀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